예,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교회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성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서머나의 폴리갑이라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일곱 교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가 있는데요. 계시록에는 이렇게 교회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가를 통해서 서머나 교회가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특별히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고난을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서머나 교회 감독, 사실 이 교회 감독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머나 폴리갑, 서머나에 있는 폴리갑이 생존했던 시기가 69년에서 155년, 그러니까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당하거든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서머나, 그 오늘날은 터키 지역, 그 당시에는 아시아 지역이라고요.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서머나의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성직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이 그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그러니까 70년경 태어나서 대략 그 뭐 감독이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렸겠죠. 어쨌든 이미 사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순교를 당하고 뭐 생존하고 있었던 사도라면 이제 사도 요한 정도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제 뭐 같이 만날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제자들이 서로 이제 누가 크냐 다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그들에게 이 어린아이 같이 너희들이 겸손하고 또 작은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서 높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품에 안았던 어린아이가 뭐 폴리갑이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예? 그러네요. 근데 그런 설이 있는데 연세가 안 맞네,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런 전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연대가 맞질 않네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그냥 이거는 좀 더 제가 찾아보겠지만 연대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던 시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 있었는데, 신약시대 이후에 물론 하나님의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첫째 그 시기 이후에
교회를 감독했던 그 목회자가 순교당한 것이 이제 폴리갑 미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사도 요한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남겼던 이제 작품 중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제 그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그는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에게 굴복한다 라는 이제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여 년 동안 이제 감독직을 수행을 했고 굉장히 온유했던 분이며 또 겸손의 귀감이 있었던 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 156년인 것 같아요. 155년으로 제가 기록했는데 마지막 순교 당할 때 이제 그때 나이가 뭐 86세 그 정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그 서머나를 감독하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기독교가 굉장히 핍박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연세가 많지만 그 지도자였던 폴리갑 워낙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그 폴리갑이 지명 대상으로 되고 폴리갑을 이제 처형하기로 기독교인 몇 명을 처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 한 명 그 중에 한 명이 폴리갑이었어요. 그래서 폴리갑이 이제 순교 그 지도자였기 때문에 교인들이 숨겼지만은 그 폴리갑의 그 하인을 고문을 해서 그 숨긴 장소를 이제 찾아내서 결국은 폴리갑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로한 폴리갑을 보고 좀 놀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폴리갑은 당황하지 않고 자기를 잡으러 온 그 로마 군인들을 잘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잘 대접을 하고 이제 기도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면서 그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교회를 향해 또 성도들 향해 기도를 하고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결국 이제 로마가 노렸던 것은 리더였기 때문에 이 폴리갑을 회유해서 어떻게든지 신앙을 부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박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폴리갑은 그때 말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서운하게 해준 적이 없었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박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고 결국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때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이라든가 이런 경기장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처형하는 프로그램이 한 번은 사자, 짐승한테 잡혀 먹히게 하면 한 번은 뭐 화형을 해서 처형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이제 폴리갑이 죽을 때는 이미 앞서서 짐승들에게 사자 밥으로 기독교인들을 처형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화형으로 죽이는 순서였어요. 그래서 폴리갑은 결국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화형당하게 되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불을 지르기 때문에 십자가에다 묶거나 못을 박아가지고 이제 고통스러운 것 속에서 이제 흐트러지지 않고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폴리갑을 그렇게 하려고 그럴 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폴리갑을 그렇게 못을 박고 묶으려고 그럴 때 못 박지 말아라. 나는 불 속에서 견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손만 묶고 불을 지펴가지고 화형을
쉽게 더 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고통을 견디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순교로 인해서 이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리더를 잃게 됐지만 그 순교 사건 이후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아시아에서는 이런 순교의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갑의 그 순교, 화형을 통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뭔가 비겁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됐고 그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기도문, 마지막으로 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속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폴리갑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는가를 보게 되고 또 이러한 순교자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새롭고 또 순결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더 순결하고 신앙이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것이 밀알이 돼서 교회가 더 확장되는 결국은 이런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되잖아요. 이제 물론 앞으로 이제 한 180년 더 지난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런 분들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 로마 사람들 중에서도 막 기독교인들이 비참하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그걸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야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저렇게 고귀하게 죽을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기게 되면서 이제 로마가 차츰차츰 기독교인에 대해서 새롭게 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으로 한 40여 명의 기독교 성인들을 살펴보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초기부터 이제 현대 이르기까지 아마 우리 교회 역사 속 한국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위인들을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40여 명 중에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리라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